주사 한 방이면 당신도 젊어질 수 있다.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불법 동안 시술의 함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무허가 의료 행위. 주름을 없애고 팽팽한 젊음을 선물한다는 약품의 정체. 오늘은 아프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마시면 근데 나 거의 20년 된 못 빠지잖아. 싸게 잘해서 그런 것보다 할싸하게. 전혀 여기는 부작용이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하셔도 돼. 단 한 번만 맞아도 그 효과가 10년 간다는 기적의 주사. 하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이다. 위험한 동안 시술의 부작용으로 얼굴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의 인생은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졌다. 퍼지고요, 흘러내려 밑으로. 여기 가운데 맞았는데 코 밑으로 흘러내리고 그리고 얼굴 같은 데도 자꾸만 부어오르고. 난 그 사람들 진짜 내가 얼굴 끌어다가 진짜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어. 불법 시술의 유혹에 빠진 대한민국 중년들. 그 충격적인 실태를 고발한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혹시 중년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일명 동안 시술을 아십니까? 수술이 아닌 주사로 주름을 없애거나 피부에 탄력을 주는 시술을 말하는 것인데요. 보톡스, 필러는 물론이고 신데렐라 주사니, 비욘세 주사니 그 종류도 많아서 헤아리기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성형은 물론이고 이런 동안 시술 역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병원이 아닌 곳에서 불법 시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런 불법 시술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가 있어 만나보았습니다. 올해 54살의 김영희 씨. 그녀는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낸다. 집 밖을 거의 나서지 않게 된 세월이 어느새 5년째. 이유는 자신의 달라진 얼굴 때문이었다. 피부 괴사 때문에 검붉게 변해버린 얼굴. 이마는 울퉁불퉁해졌고 눈 밑은 딱딱하게 굳었다.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계속 나오고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하기가 너무 불편하고요. 피부를 딱딱한 뭐 시멘트 같은 걸로 이렇게 발라놨다고 보시면 지금 제 상태가 딱 그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말만 겨우 하는 정도고 웃을 수도 없고 울어도 우는 표정이 되지도 않고. 5년 전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보고 얼굴에 살이 없으니까 필러를 좀 맞아보라고. 그래서 그냥 호기심에 이제 따라가게 됐는데. 2010년 여름. 직장 동료였던 지인의 소개로 김영희 씨를 포함한 3명이 한 가정집을 찾아갔다. 보톡스와 필러를 기가 막히게 놓는다는 한 시술자의 집이었다. 그는 김영희 씨에게 얼굴 전체에 동안 시술을 받으라고 권유했다. 그냥 이런 동그란 유리병에서 작은 주사기에다 그 약품을 이렇게 빼서 제 얼굴에 주입하고 그 약품을 또 빼서 제 얼굴에 주입하고 이러기를 세 번에 걸쳐서 한 3, 40번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부작용이 없냐, 정말 인체에 무해한 거냐 그랬더니 본인이 뭐 여러 사람을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괜찮았다. 이마하고 그다음에 볼 양쪽하고요. 눈 위아래 하고요. 보름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필러를 맞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불했다는 김영희 씨. 그런데 시술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이 생겼다고 했다. 바로 그 제 오른쪽 눈 아래가 볼록하게 튀어나왔었어요. 이렇게 보기 좀 흉하게
오른쪽 눈밑이 부르르 튀어나와서 이거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눈에다 뭘 주입한 거냐? 그랬더니 눈에다 식용수를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1년이 조금 지나서부터 얼굴이 조금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영희 씨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변했다. 몰라보게 퉁퉁 붓고 피부는 새빨개졌다. 얼굴 전체가 딱딱하게 굳어가면서 일상생활도 힘들어졌다고 했다. 같은 이에게 시술을 받았던 직장 동료 역시 부작용이 생겼다고 했다. 이마하고 팔자 주름하고 저를 필러를 맞은 것 같아요. 그거 맞고 여기 쓰게 해줘가지고 여기가 혈관이 터져서 새롭게 멍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왔던 걸 인정하고 저를 주셨었는데 100만 원을. 얼굴 전체에 필러를 맞은 영희 씨의 부작용이 유독 심했다. 두 차례 재건 수술을 받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삶은 180도 달라졌다. 활동적이고 사교적이었던 그녀는 자신을 꽁꽁 숨기고 살아가야 했다. 주위의 불편한 시선 때문이었다. 저를 쳐다보고 한 번 더 쳐다보는 그런 시선들이 느껴지고 저는 그게 너무 창피하고 싫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잘 안 다니고. 시술 후 2년 뒤 찾아간 병원에서 그녀는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그건 99.9%, 100% 야매로 거의 불법 뭐 공업용 실리콘 내지 그런 거예요. 무려 6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얼굴에서 꺼낸 이물질은 상당했다. 이물질만 이렇게. 그럼요. 여기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다 이물질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필러가 아니에요. 90% 이상 그건 공업용 실리콘이에요. 사람 얼굴에 넣어도 되는 거죠? 안 되죠. 액체 실리콘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공업용이든 의료용이든. 아, 내 얼굴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나를 한번 만나자. 그랬더니 그 여자가 자기가 나를 왜 만나냐고, 만날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불법 시술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영희 씨는 결국 그녀를 고소했다. 무면허 의료 행위가 입증되면 의료법에 의해 처벌을 할 수 있다. 무면허 의료 행위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하다. 한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했다. 그때 한 10명 됐나? 좀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시술을 해줬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경찰 조사에서는 본인이 다 진술을 했어요. 자기가 뭐 시술을 했고 돈을 받았었고 자기 진술을 180도 뒤집어서 번복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뭐 시술은 했을 때 돈은 안 받았고 돈은 제가 그때 돈 준 돈을 옷값으로 받았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불법 시술자 측은 김영희 씨로부터 받은 돈이 시술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옷가게를 했는데 이는 단순히 옷을 판 대가로 받은 돈이었던 것이다. 과연 사실일까? 조금 돈이 있는 사람은 바로 줬고요. 통장으로 입금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바로 다 각자 했기 때문에. 돈은 어떻게 지불하셨어요? 저는 그 사람 통장으로 입금했어요. 얼마 입금하셨어요? 50만 원. 그걸 옷값으로 받았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이 아닌가요? 아니죠. 옷은 볼 수가 못했어요. 그리고 옷 판다는 소리도 못 들었고. 김영희 씨는 시술비를 보낸 증거도 제시했다. 불법 시술을 증명할 때 돈을 주고받은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 그 사람들이 무면허 그 의료를 하는 분들이 업으로, 그러니까 환자로부터 돈을 받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돈을 받게 되면 이때는 뭐 의료법이나 약사법보다는 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게 가장 양형이 세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서 기본적으로 구속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겠죠. 예. 무면허 불법 시술자,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 전직 간호사였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저는 간호사인 줄 알았어요. 병원에 계신 뭐 실장님과 총괄을 했던 분이라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경찰 조사 결과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다. 시술자는 1997년에도 동종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2년에 벌금을 선고받았다. 불법 시술을 했던 당사자를 만나기 위해 수소문을 했다. 혹시 가출시댁인가요? 아니요, 아닌데요. 2월 22일인가 그때 전했거든요. 최근에? 김영희 씨를 시술했던 5년 전 당시 시술자가 운영했다는 카페도 찾아갔다. 사장님, 그 커피 없어졌어요? 네? 그 진식 없어졌어요. 언제요? 네, 됐어요. 한 2-3년 전에. 2-3년 전에 없어졌어요. 시술자 측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다른 곳에서 보험용 실리콘을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마치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씨가 이야기하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요. 자기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만천에 드러나서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제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정말 제가 죽어도 이 부분을 꼭 밝히고 싶어요. 그 여자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녀의 소원은 네. 평범했던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네, 이게 뭐 정상적인 의료용이라 그러면 이렇게까지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다 제거할 수. 재건 수술을 통해 잃어버린 자신의 얼굴을 되찾을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뭐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일부를 제거한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부를 제거하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게 된다거나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 누구보다 활동적이고 사교적이었던 김영희 씨. 얼굴이 바뀐 뒤 그녀의 삶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외모 때문에 바깥 일조차 할 수 없어 파산 신청까지 해야 했다. 맨날 방에 들어가서 우시고 제가 맨날 위로해주고 그랬었어요. 누가 봐도 되게 이쁜 얼굴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바뀌니까 어느 자식들이 부모님 얼굴을 저렇게 만들었는데 안 원망스럽겠어요. 정말 원망스럽죠. 가해자는 용서를 해줄 수가 없죠. 돈으로 화산을 한다면 진정이로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마음의 상처는 그보다 더 크고 앞으로 일도 걱정돼 죽을 날까지 지금 50대 초반인데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 그녀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제 얼굴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저한테 진심으로 같은 여자 입장에서 사과 한번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죄를 덮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저한테는 그 온갖 거짓말을 일삼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좀 이 사회에서 좀 중벌을 내려서 일깨워줬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불법 시술 후 부작용이 너무 큰 경우에 재건 수술을 하더라도 원래 얼굴을 되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가긴 힘들겠지만 하루빨리 절망을 딛고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의료 행위를 하면 의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 의료시술자가 돈까지 받은 정황이 입증된다면 보건범죄단속법에 의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약품을 사용해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양형은 더욱 높아지는데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라 처벌 규정이 높은 편인데도 전국 곳곳에서 불법 시술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불고 있는 동안시술 열풍과 그 뒤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불법 시술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갖고 있는 최대 고민 중에 하나는 바로 주름살. 여기 주름도 생기고 눈도 지금 쌍꺼풀 시대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눈이 많이 처졌잖아요. 유전적으로 이마에 주름이 많아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마하고 눈가에 그래서 눈가에 주름이 많아서 어디 한번 좀 표정 활자 주름이라 눈이 처짐 그건 해보고 싶어요. 꼭. 피부의 나이테 주름을 없애는 방법 가운데 중년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동안 시술이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정말 예쁜 것보다는 젊어 보이는, 한 살에도 젊어 보이는 거에 관심이 가잖아요. 근데 이런 필러나 보톡스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효과가 바로 나오잖아요. 하루나 이틀 지나면. 근데 수술 같은 거는 잘못하면 흉터, 뭐 첫째 또 엄마들이니까 비용. 대표적인 동안 시술인 보톡스. 보툴리눔이라는 신경 독소를 이용해 근육의 수축을 막아주는 시술이다. 인체 조직의 재건에 주로 쓰이는 조직 수복용 생체 재료, 즉 필러는 피부에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보통 주름 개선의 효과는 6개월에서 1년으로 알려져 있다. 수술보다 간단하고 회복도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동안 시술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강해져가지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까? 천천히. 그냥 간단하게 어떤 볼륨이 없는 부분을 채운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 많이 하고 있어요. 회복도 빠르고 시술 시간도 뭐 한 10분 정도면 되고 그래서 흔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글자글한 눈 밑 주름도 깊은 팔자 주름도 없앤다는 일명 뿌띠 성형. 하지만 전문의들은 이 동안 시술을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장기간에 걸쳐서 몸에 대해서 배우고 해부학에 대해서 배우고 조직의 원리에서 배운 사람이 시술을 해야지 결과가 안 좋더라도 또 부작용이 생겼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씌워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의사가 해야 되는 시술입니다. 그런데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불법 동안 시술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 미용용품 가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약 손님이 줄을 선다. 예뻐지고 싶은데 서니까 돈이 비싸니까. 아니 원래 공짜로 세 번 했어. 한 번 맞으면 그러니까. 일주일이다 한 번 해줘. 그것도 일주일이다 또 해줘. 병원과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준다는 것이다. 근데 이게 부작용이 뭐 이분들은 뭐 1%도 부작용도 없다고 그러네. 지금 약이 좋아서 오히려 저기야 콜라겐이라 근데 필러를 넣으신 거예요. 보통 수술도 맞으신 거예요. 살을 넣지. 살을 넣다니. 콜라겐.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가게 주인이 어디론가 전화를 했다. 어, 일단은 필러가 넣어. 이마에도. 예, 오늘 안녕하세요. 어제 시간 나세요? 황급히 달려온 원장님, 자그마치 20년 경력의 기술자라고 했다. 시술은 좀 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졌다. 이 주사 하나로 주름도 펴지고 볼륨도 살린다고 했다. 코에 한 번, 미간에 또 한 번.
대낮에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 번만 넣는 거야? 아니 몇 번 했어. 세 번 내고 세 번씩 두 번씩 해서 너는 아이 기술자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상가. 이곳은 아름아름으로 찾아온 이에게만 문이 열리는 곳이다. 막상 들어가니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었다. 화장품을 채우는 거를 채우는 시술을 필러라고 그러는데 그 필러 시술할 때 뭘로 채우느냐가 중요하지. 그 원장님은 어떤 거 쓰세요? 코 같은 경우는 아티콜이라고 이게 뼈가루거든요. 그러면 10년간. 10년간 필러가. 그럼요. 불법 시술을 하기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약이 돼서 여기 들어가는 약이 또 따로 있어. 냉장고 안에는 음식 대신 정체 모를 약품만 가득했다. 바로 시술 준비에 들어갔다. 시술 한 번 했는데도 그렇게 막. 주사와 주사액을 펼쳐놓고 직접 조제까지 했다. 그런데 주사액에는 어떤 표시도 없었다. 하얀 게 보톡스예요? 이 안에 균이 숨어있어요. 그때도 근데 뭐예요? 너무 많이 하시면 다쳐요. 순식간에 보톡스 주사액을 만들더니 턱 이곳저곳을 거침없이 찔러댔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허가받지 못한 시술이 펼쳐졌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여기 실 있어. 그 안에요? 네. 신기하다. 실 녹으면서 이렇게 땡겨. 아, 실 녹아요? 그럼요. 녹아서 없어진다. 원래 만성질환 치료에 쓰이는 매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면 불법이다. 이런 약품은 다 어디서 가져오는 걸까? 누나들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하니까 약을 내가 병원에서 이병원 쪽으로 가는 게 약을 내가 없으니까 간지하는 누나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약품 이용을 보고 가볼게. 그게 문제가 아니지. 그는 문제의 불법 필러를 얼굴 외에 다른 곳에도 시술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가슴에 필러를 주입하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 쪼글쪼글한 게 없잖아. 여기가 쪼글쪼글했어 이렇게. 근데 지금 만져보면 한번 안 돼. 뭐 생각하든 이렇게 하면 내 것 같잖아. 이게 필러의 장점이야. 그래? 이런 가슴들은 하면 여기가 이런 가슴 해도 괜찮아. 가슴 칼리고 왔구만. 이런 가슴도 해도 예쁘지. 필러를. 얼마나 들어 가슴이? 그러니까 내가 키우고 싶은 만큼. 또 다른 불법 시술자. 그는 보통의 시술자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오늘도 가슴하고 엉덩이 한다고. 엉덩이를 언니가 한 거예요? 내가 찌르는 것만 내가 찔렀어. 옆에 기구로 이렇게 밀어주는 것. 오, 아, 그래서 엉덩이도 하는구나. 안 되니까 가슴이다. 이렇게요. 그녀는 앉자마자 순식간에 견적을 뽑았다. 리프팅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많이 쳐져 있어. 이것도 좀 죽이고. 코도 하려면 이 정도로 해주면 더 좋아. 코를. 이것도 아테필로 하면은 영원히 가요. 영원히. 강사 출신이신 거예요? 수학 강사. 알바 저기 서울대 수학 강사 출신. 서울대에서도 근무하고 삼성병원에서도 근무 안 한 데가 없어. 전주형 기계인들은 지금도 내 손에서 해. 응. 다른 데 가서 하지는 못해 그 사람들은. 출장 가줘야 돼. 그 사람도 돈을 더블로 받는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봉투에다 딱 갖다 내줘. 황당한 이야기지만 현란한 말솜씨에 손님들은 속아 넘어가기 마련이다. 본인이 쓰는 약도 남다르다고 했다. 아테콜, 아테필, 스컬트라, 스컬트라는 이렇게 보니까 손 이거 최고 명품은 내가 보면 안 돼. 정작 시술용으로 꺼내놓은 약품은 그의 말과는 달랐다. 어떤 표시도 없는 주사와 정체불명의 젤이었다. 가슴 수술해달라 그러는데 가슴 그냥 그 희석한 걸 딱 돌아가면 세월을 갈수록 약간 좀 뭐야 마귀야 형으로 바꿔져. 그러나 원액은 세월이 가도 우아하게 이쁘게 변해. 그럼 톤도 예뻐지고. 보통은 맞았을 때 가장 많이 뭐라고 해서 맞으셨어요? 라고 하면 콜라겐이라고 해서 맞았어요 얘기하고 안심해서 맞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최근에 또 하나는 병원에서 갖고 온 안전한 필러니까
정확하게 상품명까지 얘기해서 네. 이거 안전한 그 필러 알지? 그 필러니까 절대 안전한 거라고 하는데 사실 병원 밖에서 병원에서 쓰는 필러를 주사를 놓을 수가 없거든요. 불법 동안 시술의 마구잡이로 쓰이는 약품들.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 지난 1월 불법 시술에 쓰이던 약품의 실체가 한 경찰 조사에 의해 드러났다. 보토소 필러 공급하는 공급체 또 그 공급받아 시술한 사람. 예, 저 여자입니다. 네, 그 사람 그런 거죠. 일명 불법 보톡스와 필러의 대모라 불리는 한 여성이 검거된 것이다. 중국과 한국을 오가던 그녀가 대규모 약품을 숨겨두었던 장소를 압수수색한 결과 제조업체가 명기돼 있지 않은 중국산 보톡스 5천여 정 직접 제조 포장 작업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필러 5천여 점 등이 발견됐다. 특히 필러액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재료가 다량 발견됐다. 바로 공업용 실리콘. 실리콘 용액을 나눠 담은 것으로 보이는 병들도 수없이 많았다. 그러니까 압수 현장 그 공업용 실리콘이 좀 있었어요, 다량으로. 근데 그걸 이제 필러 보톡스를 중간에서 배달 배송했던 사람 얘기는 그 공업용 실리콘을 투명 유리 비행기에 옮겨 담아서 그걸 또 공급해 줬다더라고요. 필요한 사람들한테, 불법 시술자한테. 공업용 실리콘 용액은 어디에 쓰는 건지 궁금했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시고요. 아, 네. 그 싸구려 실리콘 그러니까 런닝머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 이제 윤활 작용 필요한 부분에 대관심이 런닝머신? 네. 흔히 재봉틀이나 러닝머신 같은 기계에 윤활유로 쓰이는 공업용 실리콘. 불법 시술에 사용했던 가짜 필러의 실체였다. 전국의 불법 시술자에게 공업용 실리콘이 유통됐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가슴 수술하지 그런데 주입하기 그런데 주입한 다른 물질을 섞어가지고 그 시술할 때 사용한다. 그 비율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렇게 할 때는 이걸 얼마에다가 얼마 다른 걸 섞어 희소시켜 사용해라. 불법 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온 얼굴로 다 번지는 거예요. 이렇게 온 얼굴 다 퍼지고 흘러내려 밑으로. 여기 가운데 맞았는데 코 밑으로 흘러내리고 이 주위로 이제 옆으로도 간다 갔죠. 그리고 이제 얼굴 같은 데도 자꾸만 부어오르고. 아무래도 무거워서 처지니까. 피부관리실에서 입술 필러 시술을 받고 난 후 부작용이 나타난 피해자. 입이 아무래도 아랫입술이 무거워서 이렇게 내려앉아서 그런지 입이 잘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남들하고 똑같이 웃어도 이런 데가 항상 부자연스럽고 표정이 잘 이쁘게 안 지어지는. 그리고 입을 이렇게 벌리고 얘기할 때도 잔뜩 이 볼 안에 뭔가가 있어서 뭘 먹을 때도 잘 씹히고 있어도 그냥 늘 묵직하고 무거운 느낌? 불법 시술의 대가는 컸다. 결국 입술 안쪽을 찢어 딱딱해진 이물질을 꺼내야 했다. 이미 입술한 조직에도 손상을 입었다. 했을 때 나오는 게 조금 더 아주 이물질만 본인이 막 거기 안에서 뭔가가 변하는 게 아니라요. 이물질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본인 조직이 흉터처럼 딱딱하게 커집니다. 딱딱하고 울퉁불퉁하고 커지게 되죠. 그냥 일반 성형 수술 부작용보다 훨씬 더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이물질이 몸 안에 오래 남아 있을수록 조직과 얽히고 설키면서 변형이 된다. 결국 수술로 제거해야 하는데 몸속의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기란 불가능하다. 특히 동맥과 정맥이 지나는 팔자주름과 코 미간 쪽 혈관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가장 이제 급성으로 나타날 부작용은 일단은 혈관 내로 주입됐을 때예요. 혈관을 막아버리니까 조직의 산소 공급이라든지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괴사가 올 수 있죠. 모양이 아주 흉측하게 된다든가 그런 변형들이 오고 가장 심각한 거는 이제 뭐 괴사죠, 괴사. 이렇게.
혈관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괴사가 일어나고 심한 경우 실명, 사망에 이르게 된다. 불법으로 받는 것들은 다 공업용이지 않습니까? 의료용이 아니고 실리콘도 액체 실리콘 공업용이고 파라핀이나 이런 것들 많이 넣는데 그런 것들도 다 공업용이거든요. 뭐 그런 거에 지식이 없는 분들이 주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무데나 주사하지 않겠어요. 혈관이고 뭐 중요한데 뭐 어딘지를 모를 테니까. 손님이 원하면 방문도 한다는 한 불법 시술업자. 4개월 전 한 차례 주사를 맞은 중년 남성이 부작용을 호소했다. 하지만 별다른 대책도 취하지 않았다. 아무리 봐도 이마는 그대로. 아유, 이 주름은 그대로 있어. 아니,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덮쳐, 여기 봐봐. 설마지지 않는데, 주름을 봐도 있다는 게. 그녀 역시 정체불명의 약품을 갖고 있었다.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병 안의 약품은 실리콘과 유사한 물질로 보였다. 약병 속의 물질을 여러 개의 주사기로 뽑는 시술자. 곧이어 망설임 없이 얼굴에 주입하기 시작했다. 아버님 매뉴얼 관심 많으신가 보다. 팔자주름과 미간 등 전문의도 조심해서 시술한다는 부위에 거침없이 주사바늘을 꽂았다. 그러기를 10여 차례 얼굴 전체에 주사를 놓고 있었고 불법 시술자의 위험한 주사를 아무 의심 없이 맞고 있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이 지나고 혹은 십수년이 지난 뒤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안녕하세요. 네. 무려 27년 전에 불법 필러를 맞았다는 60대 주부. 네. 그런데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1년 전 무렵이었다. 많이 좀 흉측합니다. 예, 네, 이렇게. 예. 네, 많이 흉측해요. 어디, 예, 좀. 모자 아래 감춰왔던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필러를 맞았다는 양쪽 관자놀이가 심하게 툭 튀어나온 상태였다. 눈까지 찌그러들고 눈에까지 다르게 이게 번지면서. 네. 얼굴 전체를 지금 막 번져가지고 완전 모습을 망가뜨리더라고요. 좀 얘는 불법은. 그녀가 필러 시술을 받은 곳은 미용실이었다. 이제 머리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내가 이제 어디가 이제 이렇게 죽은 지를 알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 관자놀이가 조금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살려봐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좀 모아놓고 한 15명 정도를 이제 낱자를 잡아서 한다고. 여기도 찔르고 여기 뺑 들려가면서 그 가운데를 메꾼다고. 그냥 주사 그냥. 주사 놓듯이 그냥 주사를 한번 딱 놓는 거니까 그렇게 막 크게 염려를 안 했던 거죠. 당시 딱 한 번 맞았던 그 주사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쪽이 좀 딱딱하신가요? 네, 딱딱해요. 완전 돌덩어리 같아요. 딱딱하네요. 변형이 시작되자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했다. 아, 여기 혹처럼 이렇게. 네. 눈 쪽으로도 이것도 갑자기. 네, 그래서 눈 모양이 지금 틀린 거예요. 이렇게. 나날이 커져요. 그런데 이게 내가 느껴지는 게 속에서 뭐 벌레가 기어가는 거죠. 꼬마꼬마꼬마꼬마 하는 거예요. 꼭 그러니까 왜 내가 내 모습이 마귀 같으니까는 꼭 내가 아니고 그 비춰지는 게 마귀 같은 섬뜩섬뜩해서 모자를 푹 뒤집었어요. 집에서도 모자 안 벗어요. 그녀는 부모 형제와도 거의 연락을 끊고 산다고 했다. 자신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기 싫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죽고 싶죠. 살고 싶. 아니 왜냐면 사람이 밖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피하면서 사니까 그건 산다는 산 의미가 없는 거야. 내 인생의 날개를 접은 거지. 그거 하나로 한 방에 주사 한 방에
한 번 때문에. 한 재건 전문 병원에서 얼굴 속 이물질 제거 수술을 받기로 했다. 관자놀이에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하고 더 이상의 피부 변형을 막기 위해서다. 아우, 말도 못하죠. 시간 되돌리고 싶어요. 불법하는 거 진짜. 난 누가 불법한다면 진짜 나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 정말. 수술이 시작됐다. 변형이 심한 부위에 들어있던 이물질을 레이저로 녹여 제거하는 수술. 혹처럼 딱딱했던 얼굴에서 나온 이물질의 양은 상당했다. 네,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둘째치고라도 앞으로 계속 더 심해진다는 게 더 문제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남아있는 이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물질들이 또 계속 면역 반응을 느끼면서 조금씩 조금씩 또 그 흉터처럼 조직들이 자라나가는 거죠. 그래서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불법 시술을 하는 곳의 약품을 보면 기본적인 제품 표시가 없거나 시술에 쓰이는 약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부작용이 생기지 않아서 혹은 아는 사람이 맞았는데 예쁘게 잘 돼서 불법인 줄 알지만 괜찮겠지 하고 불법 시술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부작용은 맞는 즉시 생길 수도 있지만 5년, 10년, 20년이 지나서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생기지 않는 부작용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생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공업용 실리콘으로 만든 필러,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중국산 보톡스, 이런 위험천만한 약품을 가지고 무면허 시술을 하는 그들의 손은 흉기나 다름없습니다. 은밀하게 동안 시술을 하던 불법 시술업자의 오피스텔. 이곳에 대한 서울시의 단속이 이루어졌다. 선생님, 여기 안에 있는 기계는 뭐예요? 마사지. 피부 마사지? 네. 그것밖에 안 하세요? 네. 뭐 먹는 거 이외에 다른 거 있으세요? 문제 냉장고 안에는 먹는 것 대신 온갖 종류의 약품들만 가득했다. 다양한 필러 주사는 물론 마취제 등 각종 전문 의약품이 잔뜩 들어있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 성분을 알 수 없는 주사들과 중국산 약품들이 무더기로 나왔다. 이 통 안에는 놀랍게도 다량의 보톡스가 쏟아져 나왔다. 중국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보톡스였다. 이런 게 들어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얼굴에 바르는 거예요. 얼굴에 어떻게? 섞어가지고 발라주는 거예요. 주사입니다. 아니, 이게 빼가지고 얼굴에 습하면 바르는 거예요. 거짓말이었다. 문제의 그 중국산 보톡스로 직접 주사제를 조제한 다음 얼굴에 수차례 주입했었던 시술업자. 냉장고 깊은 곳에서는 눈에 익숙한 물건이 나왔다. 공업용 실리콘이었다. 이 젤, 젤인데 젤이잖아. 사용했고 요 안에도 사용을 했어요. 여기 조금씩 덜어서. 가짜 필러에 사용했던 그 공업용 실리콘 용액이 이곳에서도 쓰였다는 증거였다. 요거는 용도 뭘로 쓰시는 거예요? 어디에 주입해 주셨습니까? 어디? 팔자. 왜 저 공업용 오일을 어떻게 사람 얼굴에 주입합니까? 불법 시술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일단은 조사를 좀 더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요. 추가 조사 후에 저희가 그 검찰청으로 송치를 하게 되면은 검찰청에서 이제 그 나머지 의료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지난 1월 불법 시술과 약품 유통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시술자. 근데 해보신 분들은 병원에 간 것보다 훨씬 좋다 그래요. 약도 좀 정도 써야 되는 건 원칙이고. 불구속 입건이 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는 여전히 불법 행위를 하고 있었다.
저희가 MBC에서 나왔는데요. 네. 네. 지금 뭐 하시고 계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보톡스나 필러 같은 거 이렇게 시술을 권유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안 했어요. 여기는 그러면 그 왜 오셨어요? 그냥 온 거예요. 그냥 놀러 온 거예요. 놀러 오셨어요? 예. 네. 아,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종일관 시치미를 떼던 그가 순식간에 제작진을 따돌리기 시작했다.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네? 아니 경찰에 고발 당하셨는데 왜 아직도 시술하고 다니십니까? 예? 한참을 추격한 끝에 겨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불법 시술을 계속하고 있었다. 가방 안에는 시술을 위한 약품과 도구들이 늘 준비되어 있었다. 성분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주사와 약품이 발견됐다. 아니 그냥 이건 그냥. 그리고 그녀의 가방 안에서도 어김없이 공업용 실리콘이 들어 있었다.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셨었습니까 여태까지? 그냥 뭐 이게 꽃 채우려고 하는데 사용했어요. 한 것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불법 성형 시술은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범죄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양심마저 팔아넘긴 불법 시술은 왜 근절되지 않는 걸까? 다 돈이죠, 돈. 그냥 15,000원 받아오고 시술 한번 해주고 20-30만 원 받으니까 수입이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 거죠. 일종의 불법 시술이죠. 그런 걸 받다 보니까 기록도 남지 않고 또 부작용이 즉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두고 나타났을 때 과연 이것이 그 시술로 인해서 나타난 부작용인지에 대한 의학적인 인과관계도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본인이 불법 시술 받은 것도 밖으로 이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처음에 부정의료업자로 구속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뭐 반성하고 자백하고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풀어주는. 어쩌면 평생 이 상처를 안고 후회와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피해자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 크다. 일잔데도 뜯지도 못하고 어린애가 숨어지는 애 되는 거고 죄인처럼 죄인처럼 진짜 내가 사람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아유 참.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저를 봐서라도 앞으로는 그러한 사람을 믿지 말고 그러한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불법으로 그렇게 시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끔 피해자는 저로서 끝이 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만난 불법 시술 피해자들은 모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다시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피해자는 자신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불법 시술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여전히 근절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불법 시술 뿌리 뽑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들이 그런 불법 시술을 절대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피드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